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여당이 말이죠. 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판사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 재미나는 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장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사법부 법원을 판사들을 길들이겠다고 이 민주당이 또 여권하고, 여권이라는 게뭐 민주당이 다고, 그 쪼그락쪼그락한 그몇 당, 같이 원래 이중대, 삼중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들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법원 길들이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발의까지 했는데 탄핵을, 현직 부장판사 탄핵을, 그것도 그분이 내달에 그만두는 분입니다. 이건 바로 법원 판사들을 길들이겠다. 요즘 들어서 정경심이라든가 등등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나오는 그런 판사들을 보고서 또윤 총장에 대한 판사들의 훌륭한 그 판결, 이런 것을 보고서 그들은 훌륭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 안 하는 판결로 생각하고 이것을 뽐때라도 보여서 겁주게 하자. 법원 길들이게 하자. 이래서 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 탄핵에 역사에 없는, 헌정사에 없는 이런 것을 하는데도 이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대법원장입니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161명이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통과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이 헌법재판소도 말이죠. 여기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곧 그걸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헌재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판사 탄핵이라는 것은 초유의 어떤 역사적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명확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나선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에? 김경수 경남지사 두루킹 여론조작,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억지 징계, 또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정권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을 법원 판사들이 훌륭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화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중대한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미리부터 법원을 겁주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이 법원을 길까지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게. 최후의 모든 거점을 다 사용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판사에 대해서 어떤 탄핵을 가함으로써 전체 판사에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그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판사 탄핵을 또 법원 개혁이 사법 개혁이랍니다. 검찰 또뭐할 때는 검찰 개혁이랍니다. 그들은 개혁이란 글만 뒤에 딱 붙이면은 무엇이냐? 제거라는 뜻이 나옵니다. 뭔가를 제거해야 되겠다. 장악해야 되겠다. 제거 내지 장악이란 뜻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 김경수 조국 가족 등에게 무죄를 주고 윤 총장 징계에 동의했다면 이들이
판사를 이렇게 길들이기 하는 식으로 탄핵을 했겠습니까? 탄핵을 꺼내 들었겠습니까? 정의의 판결이라고 오히려 뭐 죽게 세우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 그할 때, 법원이 준엄하게, 윤석열 총장, 추미애가 옳다! 하고 만약에 판결을 해줬으면, 정의의 판결을 내렸다!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아마 했을 겁니다. 불의도 정의가 되는 법이죠. 네. 이 임판사가 더더욱 2월에 퇴임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을 갖다가 탄핵을 왜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현재 탄핵 절차는 2월까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소용도 없는 무리한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판사들에게 겁을 먹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정권이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고 법관들을 노골적으로 겁박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는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코드라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으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그가 협조해가지고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긴 판사들은 1심과 2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다 받고 있다는 바로 그 현상은 뭐냐? 무엇을 협조를 했는가를 김명수에게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협조를 했고 또 사법부 수장, 사법부장의 수장으로서 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킨다는 결과가 이것이 무엇이냐? 유죄 판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여권과 극렬 지지자들이 판사들에게 온갖 막말, 협박을 할 때도 침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장을 맡습니까? 마지못해서 한마디 하는 정도. 이제는 의도가 명백한 겁주기 탄핵인데도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게 돌아가면은 난세의 영웅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난세에 아주 난군들이 많이 판을 친다고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어떻게 지난 4년을 지나왔는지 뒤돌아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움트르고 활성되는 바로 성장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한민국과 연결돼서 아주 멋들어진 대한민국이 더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믿어 확신합니다. 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지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